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당선 발표회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발표 끝나자마자 한 분 한 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첫 발표를 하신 분들께서 지금 나오셨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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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의 정창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과 청사관리팀 배수창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당선되신 분들 간단하게 요약한 걸 봤는데 네. 정상대 주무관님께서는 어떤 적극행정 사례로 발표를 하신 건가요? 네.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은 이제 모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뭐 중단하고 부장자들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시민들 좀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네. 될 수가 있었네요. 불법으로 이제 분양자들 모집하다 보니까는 네. 그 부장자들 이제 그걸 불법인지 모르고 이제 계약을 했다가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이제 실제로 분양도 못 받게 되니까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 분양할까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분양을 이미 받으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반환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제 분양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불법 분양이 또 안 되도록 다른 분들도 네. 더 이상 이제 계약한 사람이 없도록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모 건설회사가 이제 불법 행위를 하는 걸 아시고 적극 행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그 분양 계약을 한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고 네. 모 건장만 아니고 다른 현장에서도 지금 중단된 사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좀 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시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취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배수창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로 이번에 발표를 하신 게 된 건가요? 전국 최초 네. 시청사에 있는 분전반 내에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정말 전국 최초인가요? 저도 그래서 많이 찾아보았는데 네. 책임이실 수 있습니까? 책임이요? 최초 분전반 내 자동소화 장치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분전반이라는 게 뭘까요? 분전반이라면 쉽게 그 가정에 있는 두꺼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쉽게 네. 이해가실 겁니다. 네. 기기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네. 뭐 차단기 등을 모아놓은 그런 박스를 말하고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이 흰색에서 감지가 되면 네. 이 여기서 자동적으로 딱 분사되면서 다 사무실에 있는 분전반 안에도 다 설치가 돼요. 아 사무실에도 안에도 네. 있고 아 위로 안 타? 수직으로 계속 가거든요. 네. 확산되는 거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화재의 시작? 화재 초기는 작은 불씨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전반에서도 화재가 잘 발생이 되나요? 아 예. 분전반은 우선 2020년도 기준으로 약 600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초동 대처가 어려운 곳에 있는데 그래서 화재가 나더라도 쉽게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하기 위해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설치를 하신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설치할 생각을 하셨는지? KT 아현지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약 8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고 네. 양산시청도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적극행정 사례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개개인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대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 2007년도에 네. 양산시에서 시작을 네, 하셨고 올해는 이제 경남 거제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제시에서 양산시에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왜 거제시를 선택을 했는지 처음에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전년도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네. 면접 탈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날 밤 울었습니다. 이번에 꼭 붙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사실 그게 참 인원수가 네. 좀 많은 데를 지원한다 했고 저희 동원님께서 네. 점을 봤는데 네. 방향을 이제 어느 쪽으로 뭐 남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좀 잘 됐죠. 결과적으로 그때 네. 양산시로 오신 거는 2012년도에
2월 달에 여기 이제 양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럼 왜 양산으로 오신 건가요? 원래 살던 곳이랑 가까워서. 네,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니 뭐 다른 이유가? 다른 이유 있어 보니까 이제 거제는 이제 사면이 바다니까 네. 조금 이제 뭐 오시는 놀러 오신 분들한테 좋은데 거기서 이제 한 번만 조금 여름에 재해라든지 태풍 이런 거라든지 관광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직렬도 저는 행정직이지만 건축직, 전기직으로도 알고 있어요. 각각의 업무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제가 했던 업무는 이제 건축허가 관련이고요.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설계를 해서 뭐 허가를 받아서 짓고 다 짓고 나면 검사를 받는 건데 허가를 처음에 해줄 때는 사실 첫날 밤에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잘 해준 게 맞는지 건물 잘못 지어져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맞아. 네. 법령도 엄청 많아가지고. 맞아요.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수십까지 법을 봐서 해줘야 되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또 그럼 전기직은 좀 어떤 업무를? 대표적으로 전기공사감독과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라고 안 하고 공업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업직에 이게 전기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전기직이 공업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좀 많은데 저 근무할 때 있었습니다. 네. 결혼하셨다고.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 결혼한 지 한 1년 한 반 정도. 아직 좋으신가요, 사인? 아주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2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근무한 지 엄청 힘들었다, 막 진짜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특별하게 저는 없고 이제 법령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법이 자꾸 바뀌니까 네. 일단 배수창 선생님께서는 시청 내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 양산시 명예소방관 시켜줘 그럼 뭘요? 금잔디 명예소방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발표를 하신 만큼 1등 했다 하면 이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같이 들어주시면 네, 듣고 같이, 있었어요. 네. 뭐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금액은 나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네. 과에다 준다더니 돈이 저한테 안 오고 과로 가면은 만질 수 없는 네, 만질 수 없고 그냥 그러면은 배수장 전문가님도 그냥 뭐 1등은 사실 부서 원하는 부서에 정보를 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희망하는 부서 있으실까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예. 어디로 가세요? 정의직 중에 네.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팀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야망이 크네요. 예. 정탄대 노무관님 저 건축직에 또 갈 데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네. 다른 데도 보내준다면은 다들 이제 꿈꾸시는 곳이 다 있으시네요. 이제 저희가 양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거기 맞추시는 분들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일단 배수창 주방관님이 신혼이시기도 했고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아 예. 네, 상자 속의 고양이는 측정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도 죽어있는 상태도 아니며 측정한 순간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로 확정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한 양자 역학의 학자 이름. 학자 이름? 네. 이 뭔 혹시 몇 글자인지도 모르고 네 글자. 네. 아, 네 글자. 네. 테슬라 형으로. 테슬라. 틀렸습니다. 정답은 슈레딩거라고 합니다. 슈레딩거. 정창대 조교관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피사이사 탑 들어보셨나요? 네. 피사이사 탑은 중심축으로부터 몇 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16.7도? 16.7도? 어떤 근거로? 소주가 몇 도더라? 아, 소주의 도수로 지었습니다. 정답은 5.5도라고 합니다. 또 지금 점점 길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수공사를 10년 동안 해서 5.5도에 멈춰있대 지금. 안 했으면 16.7도가 됐을 텐데. 네네. 자기백으로 이제 상품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자, 하나씩 각자 뽑으시면 됩니다. 아, 뽑는 거예요? 네. 정찬해 주무관 뭐야 이거 멀미방지 안경 이라네요 아 예 네. 슬픈 개구리 모았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쓸데없는 선물들이거든요. 아. 네. 해꽃인데 호랑이 용 올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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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네. 이거 쓰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쓰시고 이제 여름에 이제 칼토시 하시고 이제 네. 일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양키즈 온도 블럭이었습니다. 비율 블럭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뭐입니까? 방지해놔. 뭐 어디서 사신 거예요? 용리라는 거 아니야?